예, 이양영의 뉴욕엔 서울,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양영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한희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다 모두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별로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뭐 특별한 건 눈에 띄진 않는데 세부적인 내용 좀 읽어주십시오. 맞습니다. 워낙 좀 진부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오늘 밤이죠. 어닝 시즌이 1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드디어 본격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고요. 물론 우려감이 지나치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팽팽한 가운데 시장이 뭔가 좀 숨죽여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호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바로 지적하셨던 브렉시트에 대한 연장. 이게 정말 호재인지 악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호재로 반영됐고요. 또 하나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되겠는데요. 중국에서 말이죠. 외국계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문호 개방 얘기를 흘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뚜껑이 다 완전히 열려갖고 확인될 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그렇게 되면 뭐 아마존이 됐건 구글이 됐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입장도 중국의 비즈니스 하고 싶어하는 인터넷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호 개방되는 것에 호재인식이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오늘 S&P는 500이 약간 올라갔고 다우지수와 나스닥은 약간 밀리는 그 정도로 일단 마감됐고요. 오늘 바로 특징주부터 몇 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이 주가가 그동안 많이 재미없었던 거잘 아실 텐데요. 보잉 737 맥스의 소프트웨어 수정에 대해서 보잉 회사 측의 CEO가 96번의 테스트 비행을 끝냈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해갖고 미국 항공국에 이제 어떤 보고서 이렇게 내겠다 얘기하면서 주가 좀 반등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실제로는 난데없이 표현은 좀 그렇지만 뒤통수를 마는 게 이베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베이는 다 아실 텐데요. 난데없이 왜 그랬냐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주주한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갑자기 아마존과 이베이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매입해서 파는 것이 아닌 소위 제3자 매출이 있는데요. 제3자 상품 매출에서도 자기네가 이베이를 확실히 따돌리고 있고 성장세도 높고 시장도 커지고 있다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베이는 가만히 있다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의 레터, 편지 한마디 때문에 5%까지 장중에 떨어지는 수모를 겪게 한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요. 말씀이 나온 김에 이제 테슬라도 오늘 주가가 재미없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 재미없는데요. 니케이 신문에서 테슬라와 파나소닉이 소위 기가팩토리, 즉 2차전지 때 배터리 분야인데요. 그쪽의 공장 확대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추가적인 논의가 좀 연기됐다 이런 것이 나오면서 주가 흘러내렸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은 그나마 지금 약간 또 소강 상태였었는데 오늘 다시 10년물이 조금 올라가면서요. 3개월간의 격차를 좀 벌이면서 일드커브에 대한 우려는 좀 그동안 좀 줄어들었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동안 질출출 모르고 오르던 유가가 오늘 또 소폭 하락세로 돌아선 것도 오늘 특징적인 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리프트에서 이제 우버 상장 얘기도 말씀해 주셨고요. 채권 시장의 불안감들 그동안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좀 희석이 된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 보면 유가하고 금값이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난번 잠깐 말씀하셨는데 유가나 이런 부분 살짝 코멘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유가에 대해서 워낙 지금 정치적 이슈가 많이 엮여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 그리고 각국 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유가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시각이 여전히 조금 더 강한 것 사실이 되겠고요. 그만큼 그 드라이빙 시즌, 미국에서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됐고 오히려 지금 원유 재고가 줄어드는 것이 약간 좀 부담스럽게 되겠고요. 오늘 이들 두 개가 앞서 말씀드렸던 원유와 일단 금값이 내린 것은 상대적으로 금값이 다시 반등하고 있고요. 금값이 달러가 최근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일단 미국도 가장 관심은 이제 1분기 실적 관련된 얘기일 텐데 중간중간에 좀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실적 얘기 다시 한번 전망치 어떤지, 산업별 흐름 어떤지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네, 1분기 실적은 한 두 군데가 여러 시간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연결이 중간에 가다가 또 끊어졌습니다. 1분기 실적이 이제 미국 상황이 이제 우리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국도 이제 1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게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또 업종별로는 우리는 이제 뭐 반도체나 이런 사이클이 우리하고도 연관이 꽤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좀 궁금한 겁니다. 다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네, 말씀 이어서 해 주십시오.
네, 1분기 실적은 -4.2%로 전망되는데 여전히 이익 증가되는 쪽은 헬스케어와 유틸리티 쪽이 되겠고요. 커뮤니케이션은 마이너스지만 2분기에는 상당히 강한 반등이 기대됩니다. 기술주는 주가와 달리 여전히 1분기부터 3분기 내내 마이너스, 반도체는 특히 4분기까지 마이너스 감소가 예상된다라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게 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실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는데요. 저 RBC 같은 경우에선 실적에 대한 부담 심리는 1분기 바닥을 찍었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시티펠 같은 경우에서는 연간 실적 전망이 하향세되는 와중에 실적 바닥을 지금 논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분기 실적이 가장 큰 전망 자체가 내려가고 있는 것은 연방정부 셧다운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협상의 타결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것이 1분기 실적의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팩트셋 기준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4월 11일입니다. 정확하게요. 미국 시간을 수요일 기준으로 보면 2분기 실적 전망 자체도 마이너스로 지금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1분기에서 2분기까지 마이너스로 되면 earning recession, 한국말로 하면 정확히 표현하면 실적 침체의 가능성인데요. 과거 이런 실적 침체가 이어졌을 경우가 가장 최근은 2015년 3분기부터 2016년 2분기였는데요. 그 당시에 S&P 500이 고점 대비 한 15% 조정받았다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분명히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특징주 가운데 또 우리 관심 기업 좀 연결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네, 제가 늘 이 코너 통해서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만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는 한 3, 4년 동안 부진하다가 한 작년 초부터 주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새로 부임한 CEO가 직원도 만족시키고 고객도 만족시키고 안 좋은 제품은 다 없어버리고 정말 필요한 제품만 싸게 파는 전략, 거기다가 온라인을 강화한 거죠. 그러면서 직원들의 만족을 위해서 월급을 선도적으로 올려놨습니다. 사실상 오늘 약간 다른 얘기도 하나 드리면 제프 베조스가 조조 소환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얘기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아마존 직원에 대한 월급을 계속 올려갖고 월마트에 비해서 절대 부족하지 않게 주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갔거든요. 그만큼 월마트는 다시 부상하고 있고 다시 살아나는 기업이면 틀림없습니다. 월급의 투자 의견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어 있고요. 현재 가격은 목표 주가 대비 한 10% 정도 위에 와 있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업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마트나 롯데마트 되겠는데요. 이마트는 어찌됐건 경기 우려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있고 실적이 좀 제대로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망은 상당 좋게 회사 측이 얘기하지만 받아들이는 숫자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한 성과도 월마트와 달리 아직까지는 비용만 나가들어가고 아직 큰 재미를 못 보기 있기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스에 나올 때마다만 트레이딩 전략 정도 구사하면 충분하겠습니다. 네, 뉴욕앤 서울 오늘도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